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환경부에 변상금 1억 3,5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춘천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만들 때 부지 일부를 소유한 환경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변상금은 급한 대로 예비비로 납부했는데 이 또한 사용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2018년 만들어진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주차장.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춘천시가 1,500제곱미터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춘천시가 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 내 환경부 소유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춘천시도 환경부 땅인 걸 알고 있었지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춘천시가 계속 관리를 해오다 보니 주차장을 조성하면서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토지주와 협의 없이 이뤄진 개발과 활용이어서 환경부는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단 점유 기간이 6년 이상이지만 변상금 부과 기간은 최대치인 2017년 1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해 결정됐습니다. 춘천시가 소양강 스카이워크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2022년 7월 사전 의견 통지 후 2022년 말 1억 3,500만 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춘천시는 2월 예비비를 사용해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10%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미숙으로 변상금을 물게 된 것과 더불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변상금 부과가 사전 통지됐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거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춘천시는 환경부가 고지서를 보낸 것은 올해 1월이어서 변상금이 얼마 규모로 나올지 몰랐기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